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예. 은혜의 해. 예. 세나투 하요벤. 세나투 하요벤. 예. 세나투 하요벤. 예. 이번 집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다 간직하시면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삶. 세나투 하요벤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새로운 10년. 자, 답시다. 세나투 하요벤. 새로운 10년. 네, 이 희년을 아름답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참 이렇게 자녀들 참 이렇게 앉아서 형님, 동생, 누나, 오빠 참 아름답습니다. 장래 교회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자녀들의 이세들 참 아름답지요? 정말 이 집회가 끝나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졸지 마세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주제를 드렸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기는 것을 또 기뻐하시겠다. 이김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렇지 아름다움 이전에 이겨야 된다. 답시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 여러분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 아시지요? 이분이 평소에 살면서 세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 있어요. 그거 뭔지 잘 아시죠? 처음에는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예? 그 대재벌이요, 한국의 기업의 총수가 돈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데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장남이 아버지의 회사를 승계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차남 이건희 회장께서 이렇게 승계를 했고요. 참 셋째 딸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요. 아들 재용 씨 끝내 이혼을 하고 엄마 아빠 자식들 서로 나눠가졌어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뭘까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골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랬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놈의 볼이 치는 대로 가야 되는 가는 거예요. 보는 대로 안 가고 아마 운동하신 분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있어요. 미풍 가지고 미혼 못 이기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풍 아세요?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우리 어렸을 때 옹기소, 애비소제 이런 거 먹을 시절에 한참 유행했던 거 아닙니까? 설탕 한 숟가락씩 먹고 물 마셨던 시절 말이죠. 그때 사람들 머리에는 미혼밖에 없어요. 미혼. 오직 미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사람 바꿔가지고 제발 그 미혼을 좀 이겨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새로 부임한 사장님에게 로고송을 한번 불러보라 했더니 뭘 부른 줄 아세요? 미풍을 불러야 되는데 이 사장이 미혼을 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잘렸어요. 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 미풍으로 사실상 미혼을 못 이겼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겼어요. 뭔 줄 아세요? 천연조미료, 다시마. 이 다시마, 이 다시다입니다. 다시다. 예, 미안합니다. 이 발음을 똑똑해야 되겠어요. 예. 소위 화학조미료가 아닌 이 천연조미료 가지고 이렇게 승부했던 것이 먹혀 들어갔어요.
저는 나름대로 결국은 미혼을 자기의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 우리의 몸에도 좋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천연조미로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목교들을 간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정체성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거. 우리 신앙 안에서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싸움은 참 정체성의 싸움이 얼마나 나와 여러분에게 힘겨운 싸움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 너희들은 태간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빼어내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도록 하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누구와 누구와 경쟁해서 이기고 지는 여러분 그런 생존의 싸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영적인 영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찾는 회복하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과 싸우던가요? 안 돼봤으니까 모르지요. 절대 안 싸웁니다. 여러분이요 창공에 있는 새들이요 창공과 싸우던가요? 창공을 찢어놓던가요? 안 싸워요.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승리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 향을 발라서 도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도끼로 딱 찍었는데 역시 도끼 날에 향을 발라서 보내는 향나무의 정체성.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우리 안에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존심, 여러 가지 많은 습관 속에 형성된 우리 스스로 안에 나만이 아는 나 자신의 사울.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는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가는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저 밧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그 고도의 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마지막 때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진정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그 싸움의 현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사건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주님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보통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의 계시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 원문의 뜻은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에 면사포를 쓰잖아요. 옛날 구식 결혼에 사모님 그렇게 결혼식 하셨죠? 목사님하고 응? 신랑 신부 쪽두리 찍고 예? 연지 곤지 찍고 말이죠. 그렇죠? 응? 만약에 이 면사포가 이것이 어쩌다가 바람에 날리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당신의 마지막 때 될 일을 여인의 면사포를 벗기듯이 우리에게 보여주, 잠긴 우물의 뚜껑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뚜껑을 열어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밀의 예언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공개되는 가장 중요한 장면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역시 반드시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절,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어떤 싸움이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일곱 이어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지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욥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오늘 이 이기는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는 공간적인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 신앙 고백이 있는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보여져 있는 하나의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형교회는 이 지상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개인과 그 하나의 공동체. 무형교회는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며칠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천상의 교회, 그 나라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사람의 산물이나 역사에 보여지는 인간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신령한 단체, 신령한 교회, 오순절 성령 이후에 역시 세워져 있는 이 교회. 그래서 교회의 출처는 신적인 본질이지 인적인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교회의 공동체는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주님이 직접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이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님이 직접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와 주님을 똑같이 보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합시다. 교회, 예수, 예수, 교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하러 갈 때에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는 왜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냐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잖아요. 어? 주님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향하여 주님은 왜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셨다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마음 가운데에 여기에 있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굽니까? 해를 옷 입었단 말이죠. 발 아래는 달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새벽에 이어지는 지금 출애굽의 히브리 아이들을 새로 탄생시키려고 할 때에 애굽의 산파들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영적인 일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여자, 한 여자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할 때에 이 교회는 우리 헬라어로 보면 여성적 격으로 말할 때에 여성적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는 이 교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발 아래 달을 밟고 이 달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해가 뜨면 달은 뭐예요? 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은혜의 해 그 해가 떠오르니까 달은 그 발 앞에서 구약은 지금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는 달로 사라지고 여러분이요 해가 떠오르는 해를 입은 한 여인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란 말이죠.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란 말이죠. 자,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땅에서의 교회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늘에. 하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그렇죠? 1절에. 그런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3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다른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참으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다. 보십시오. 교회의 뿌리 반드시 교회의 뿌리는 땅에 있지만은 이 뿌리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늘의 이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또 다른 이적 3절에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사단이 이 여자 교회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에 큰 병, 용, 붉은 용 얘들아 용 알아? 모르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자 어쨌든 간에 이 붉은 용 그래서 이 여인이 해산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어때요? 그냥 이 상고를 치르는데요 요새 영국은 아이를 낳는데 옆에서 만약에 자기 아내가 예 낳는데 남자가 옆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혼감이랍니다. 법으로. 이 캐나다 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두 아이를 낳는데 큰 아이 낳을 때는 제가 옆에서 있었어요. 둘째는 없었는데 정말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고 아이를 낳는데 낳기 전에 아내하고 더불어 약속을 한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하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봅시다. 만약에
살면서 어려워가지고 친정집 시갓집에 손보리로 가지 맙시다. 교인들에게 어렵다는 표시에서 돈 꾸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당신과 나하고는 찢어집니다. 이혼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자, 만삭이 돼서 해산 때가 됐는데 80년 11월 27일 날 첫 아이를 낳습니다. 아무 준비가 없어요. 해산의 준비. 의료보험이 없어요. 아들 낳으면 10만원, 딸 낳으면 7만원 할 때입니다. 저 서울 구의동에 교회의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내가 간호사 출신입니다. 모든 거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내게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놓고, 그래서 저에게 참으로 아이 배꼽줄을 잘라라 이렇게를 다 가르쳐 줬는데 저는 다 그런 거 잊어먹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아이가 날 때까지 한 번 새벽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출산에 해산기가 있어요. 겁나더라고요. 그러나 뭐 하나님께 맡겼으니 아무런 무능한 남편.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일렀습니다. 제 사모가 아이를 지금 낳는가 해산이 지금 상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하고 지금 이 새빵살이에 앞에 가니까 응애 하는데 이미 산모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실신했어요. 죽어 기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는 사실은 그 저는 흔히 진자리에 아이가 울고 있고 산모는 지금 실신해 있고 이 산모의 발가락에 이 태 있잖아요. 배꼽 태. 이 그정신에 이것을 안 그야말로 안 놓치려고 이렇게 발가락 매놓고 있는 모습을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생명을 참 낳는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었던 것인가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갈보리의 현장은 어떤 것인가?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산모의 목숨을 건 그 정신이 없는 상황에 아이를 낳으면서도 이 아이를 탯줄을 놓지 않고 마지막 발톱, 이 발가락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잘 크고 있어요. 이 딸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두 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상고의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자기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오고 희생을 통하여 영광이 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교회는 오늘 주님이 이 세상에 이 여자 5절에 보십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두 법이 참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과 또는 죄와 사망의 법,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 붉은 용과 여인, 내 후손으로 오신 그 아들, 만국과 철장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 아이를 낳는데 못 낳도록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붉은 용, 첫 번째에 지금 교회를 향한 하나의 핍박, 여인을 이 아이를 못 낳도록 하는 이 지금 붉은 용,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헤롯, 베들레헴 구유에 두 살 나이에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에, 이 권력에 이어 이것이 첫 번째에 만난 교회의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 용은 뭐라 합니까?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서 참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이 일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 붉은 용의 여러분 공격입니다. 1차 공격입니다. 2차 공격은 곧 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던데, 여러분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십자가에서 제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부활을 방해하는 두 번째의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놀라는 사실은 이 공격 앞에서도 결국은 마귀는 못 이깁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 전쟁에도 사단이는 졌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이 뱀이, 이제는 이 붉은 용, 이 뱀이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는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가게 하려 하되, 오늘 이 용, 이 뱀의 입 속에 결국은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여자 교회를 향하여 그 입속에 강물을 토해내서, 이 토해낸 게 얼마나 여러분이 지저분하겠습니까? 그 여러분 뱀의 입에서 토해지는 이 지저분한 강물로 말미암아서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만드는데, 그때에도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적어도 40년 토론토 중앙교회는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와서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의 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나눴던 여러분이 우리 한 장로님 가정에도 이렇게 어머님이 벌써 이 교회에 30년이 넘게 이 교회에 구루터기로 남아계시는 이 흔적, 초대 목사님의 개척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생존해 계셔서 역사의 산 증인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수많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썼던 모든 지난 역사들은 여러분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고되고 흔적이 남아있는,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 주소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여러 유형무형의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에 대한 교회의 이 생명, 아이를 낳는 운동, 새 생명을 낳는 영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 운동을 방해하는, 아이를 낳는 일에 못 낳게 하고 낳는 걸 잡아먹고 그도 부족해서 결국은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입에 온갖 가지의 더러운 것을 토해내서
마치 여러분이 홍수처럼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지상교회가 만난 교회의 현장 속에서 있는 바로 영적인 공격들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1차, 2차, 3차, 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이 사단의 이 일은 모든 영적인 운동들, 여러분 이 큰 용의 정체를 오늘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 옛뱀,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이 여러분 하늘에서의 영적인 전쟁에 미카엘 천사와 더불어서 함께 싸우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땅에 이 자신의 주둔지를 어디에 틀었느냐. 온 천하를 깨는 이 옛뱀 영혼,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적 그리스도, 이단, 그리고 잘못된 신앙적 교훈,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하고 영적인 이 영적 전투를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공격의 현장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전쟁은, 이 모든 하나의 어떤 것은 사단이가 패배한다,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5절, 8절, 14절, 16절에 있는 사단의 치명적인 그의 패배입니다. 치명적인 패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꼭 이긴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짐승의 정체는요,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에 큰 붉은 용,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네? 뿔이 열이에요. 머리가 일곱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괴물 아닙니까? 괴물? 네? 오늘 이놈은, 미안합니다, 이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귀한테 이놈이라고 해야지. 이 양반아, 그럴까요? 이놈입니다. 이놈은 뿔이 일곱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일곱이에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 역사상에 나타난, 소위 말하면은 저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미 여섯 마리 모든 짐승들의 머리는 전부 다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경우에 교회와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모든 정체들은 결국은 그마만큼 교회를 죽이려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이 남은 머리, 이것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은 죽어있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저 17장에 보면 살아서 마치 한 머리인데 두 머리처럼 드러나는 한 마리의 남은 짐승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바로 이놈은 오늘 마지막 때에 나타난, 소위 말하면 모슬렘의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저의 개인의 신앙과 더불어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9.11 테러로부터 지금 여러분이요 중동 전역에 과거의 1차 세계전은 2차 세계전보다도 더 많은 숫자들이 이 모슬렘의 어둠의 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들은 그야말로 적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이 마지막 역사의 무대에 마치 지금 하나님인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살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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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우리의 역사의 무대에 이놈이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온 천하를 깨면서도 자기 정체를 끝까지 숨기는 이 발톱을 숨기는 이 마귀의 정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난 한 마리의 짐승의 출현들이 서서히 서서히 지금 그 꼬리가 보여지고 있고 그 머리가 보여지고 있는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짐승 오늘 이 짐승이 시두르는 마치 이 짐승이 꼬리를 한번 흔들이면요 하늘의 별들이 그냥 3분질이 땅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모슬렘이 이 어둠의 영에 소위 말하면 이 모든 모슬렘권에 있는 중동에는 석유라고 하는 오일 달러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미 우리 국회에서는 모슬렘을 종교로 인정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법에 걸릴 만큼 이렇게 지금 종교 합법화로 법을 지금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인천에 삽니다만은 송도 신도시에 전임 시장으로 말미암아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에 있는 오일 달러들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면은 1885년 언더우드를 통하여서 미국 일본에 우리 인천의 재물포로 항구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전략적으로 소위 말하면은 이 인천을 모슬렘의 메카로 만드는 이런 하나의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천시청 앞에 모슬렘 사실상 사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일에 대하여서 기독교가 연합해서 일어나서 그 일은 중단이 됐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상암동에 아마 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모스크가 있는 이런 여러분이요 모슬렘의 사원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유엔에 보고했던 보고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애국인 숫자가 150만 150만. 그런데 향후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이제 8년입니다. 2020년에는 적어도 외국인 천만 시대가 오는데 현재 있는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의 어떤 외국인으로서 등록된 모슬렘 인구는 15만 명입니다. 외국인 10%가 지금 모슬렘입니다. 이들은 다산정책입니다. 계획적으로 이들은 한국인과 더불어서 여성들과 결혼하고 남성들과 결혼한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연세대 신과의 교수는 이 성경을 소위 말하면 코란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던 그래서 여러분 풀장학생으로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 언더우드 정신을 세워줬는 연세대에서
여러분, 코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여러분들이요, 5일달러가 들어오면서 이미 여러분들이요, 서울의 용산에는 쉽게 말하면은 이 중동은행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담보 없이, 이자 없이 무조건 은행 뱅커를 통하여서 돈을 지원해 주는 강력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각 대학에 서울대, 연대, 고대, 한동대 할 것 없이 모든 대학에 5일달러 장학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중동 학생들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젊은 엘리트들이 공부하고 있는 숫자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은 모슬렘 인구 불과 4.3%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 영국은 앞으로 2040년에는 영국에는 교회가 없을 것이다. 교회가 없어진다. 영국은 선교지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모슬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완전히 다 잡아먹이는 이 붉은 용에 토해지는 이 더러운 영이 모든 교회를 말살시키고 죽이는 떼죽음을 당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현재 나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종교 신앙적 이깁니다. 교회의 이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또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13장 저 11절에 가면 땅에서 또 짐승 이놈이 또 올라옵니다. 요 세 마리 짐승의 정체들이 땅에서 바다에서 온갖까지의 여러분 땅 바다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권세 쉽게 말하면 하나의 물질이 최고다. 권세가 최고다. 오늘 세속주의 가치에 두고 있는 오늘 이 땅에 이러한 모든 영역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을 이 짐승들이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각종 이단들이나 이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 어둠의 영적인 이 짐승들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킬 자를 찾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자, 이러한 이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신앙을 무장해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성경의 17절에 보면 이 사단의 이 전투장은 모래 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의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놈이 서 있는 곳은 모래입니다. 응? 이놈이 서 있는 근데 이놈이 삼키려고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저와 여러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철로역정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도 보셨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기독도를 향하여 마지막 사단이가 까만 옷을 입고 저 무덤을 가르켜 저놈도 내 밥이었어 저놈도 내 밥이었어 저놈도 내 밥이었어 저놈도 내 밥이었어
너도 내 밥이 될 거야. 좀 자기를 좀 가르쳐보세요. 나만 또 그냥 떨어보지 말고요. 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를,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미 나와 여러분들은 이겨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뱀의 머리통을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이 머리통을 밟아서 있는 그런데 이 뱀은 뭐요? 여인의 후손에 발을 상하게 만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내놓고 정말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정말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여러분 마귀의 손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빼어내오신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장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우리가 천상에 가기까지 주님의 나라 영원한 교회에 가기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바로 전투가 있는 현장이다. 전투. 여러분이 전투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혼자만 하면 하죠. 다 그러면 다 지고 계시네요. 그렇게 내가 믿어도 되나요? 이렇게 수준 낮은 교회로 봐도 되나요? 이미 여러분은 이 전쟁에 이기셨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목사님과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슷한 10대, 20대를 보냈어요. 너무 몸도 약하고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 5남매 있는데 아들 둘, 딸 셋 있는데 우리 둘째 동생은 별명이 오자꾸입니다. 오자꾸. 저는 완전히 별명이 물봉입니다. 물봉. 혹시 여러분 물봉이란 말 알아요? 저는 별명이 물봉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 하나 때려주지도 못하고 나갔다면 얻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네? 지금 육군 그 뭡니까? 투수대가 됐습니다만 김삼남이가 그놈은 해정부락, 나는 번동부락. 학교만 가면은요, 갔다 가면은요, 완전히 저를 그냥, 요새 말하는 뭐예요? 학원 폭력이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예? 학교 가기 싫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뭐, 지가 해야 될 화장실 청소 나에게 시키고요. 정말 말이죠. 이 교실 앞에, 이 보면서 때로는 말이지 자기 신발 뭐 혀로 빨라고 하지 않는가 말이죠. 정말 얼마나 지저분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 당했어요. 야, 이 정말 나를 때리는데요. 해볼 힘이 있어야지. 다 맞았어요. 이만큼 남북노도 표를 몇 개 달았어요. 모자 쓰고 다니니까 표가 안 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너무너무 당하니까 사람이 밟으면 지렁이라도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꾀가 났어요. 우리 사촌 집안 형님 병삼이 형님은 그때는 이제 중학교 다니는 형님인데 형님한테 다 얘기했어요. 삼남이 이놈의 새끼가 미안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 죽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4학년 때 형님이 먼저 학교 갔다 학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놈만 저놈이라고 그러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형님이요, 이 아이 자식아, 멱살을 잡고 내 동생을 그렇게 하는
정말로 죽을래 하니까 이놈이 벌벌 떨잖아요. 더보다 더 큰 힘이 센 놈이 오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 졸업할 때까지 편안하게 다시는 나에게 손을 못 대는 그 어린 시절을 제가 잠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예수 안에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버리시고 십자가에 필려서 4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들 나와 여러분들이여 정말 이 세상을 너희는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돌아오고 집에 돌아오면요. 이놈의 자식아 너도 한 대 때려주지. 너도 좀 해보지. 아까 저기 발려주고 못 발려주고 말인데. 그런데 우리 둘째 동생은 갔다가 내가 누구를 패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어머니에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쩌라고 말이죠. 그래도 어머니 마음에 사고치고 그렇게 약사 발라주고 가서 또 사과하고 하는 것보다도 얻어터진 나를 본 거야. 너는 말이지 얘 남 사내 새끼가 그렇게 남 때려주지도 못하고 말이지. 이게 저였어요. 저의 정체성 자상이었어요. 낮은 자존감. 다들 체육 시간에 가서 운동장에서 체육하면 나는 혼자 남아가지고 이 친구들 책보 지켜주고 교실 지켜주고 햇빛 앞에서 말이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 왜 이렇나 꼬여 이렇게 어린 시절을 저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 같은 죄인에게 단번에 피 흘리신 주님의 속죄에 갈보리 통나무 형태를 여는 그 피 한 방울이 내 가슴을 적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런 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나를 위해서 정말 육체 가운데서 정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라. 주 안에 거듭난 이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높은 하나님의 찬란한 당신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마치 경주하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60이 되어서도 내 열정은 식어지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난 이후에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이김을 주시는 십자가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 교회를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시고 주님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성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십자가의 군대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교회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갖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만하면 됐습니까? 그래도 주님 볼 때 양이 안 차시고 주님 이만하면 그래도 양이 안 차시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주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이 피 흘려주시는 교회에 주님의 온 마음이 있으시고 주님이 눈을 떼지 않고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부어놓으신 교회가 우리 주님의 전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교회들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언한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리라. 이기는 교회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진도를 그에게 주겠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혀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기로 내가 이기고 또 이기며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을 보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도 오직 교회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로 핏값으로 세우시고 이 교회에 여러분 지상의 모든 것 가운데에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교회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왜 교회가 큰 줄 아십니까? 저는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건축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배당 68평을 지었습니다. 68평을 지어놨는데 예배당에 와서는 나는 우리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어서 그의 노예를 했는데 교단을 책임지신 분들이 오셔서 한 분 가운데 하는 분만 부잣집 주차장만 하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마음에 대한 상처가 되었어요. 교회를 왜 이렇게 보는가? 왜 이렇게 보여야 되는가?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발 앞에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부잣집 주차장 같은 작은 거에라도 두세 사람이 구고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셀 모임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있는 구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가치 앞에 이 땅에 여러분이요 교회보다 더 큰 것은 없단 말이죠. 교회보다. 여러분 왜 교회가 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의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를 하나님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크게 여긴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내 아들만 집안에서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하나의 꼬다난 밥 하나의 어떤 보리자루 같이 여러분 별로 별 볼 줄 없는 자식이지만요. 그 부모의 눈에는 그 자식이 최고예요. 논산 연병장에 훈련을 갔는데 여러분 휴가 가가지고요. 자기 어머니가 아이 면회 갔는데요. 지금 제식훈련을 했어요. 제식훈련. 막 뛰는데 여러분이요 발을 맞춰 뛰는데 온발 왼발 온발로 오른발 뛰는데요 엄마가 오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지금 이 자기 아들이 지금 발 맞춰 뛰는 제식 훈련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이 틀어지니까 자기 엄마가 하면 오메 내 자식만 맞고 다 틀리게 뛰네 그래.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이요 주님에게는요 다른 거 안 보여요. 내 자식들만 보여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수많은 이 세상에 이제 70억이 육박한 지구촌에 오직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밖에 안 모인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찾아지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마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지기까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에요.
어디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크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여 양육하여 제자 삼아 세상에 내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오심을 준비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요? 여자와 용, 이 짐승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 놓으신 이 현장에, 여러분 참으로 이 용은 그렇게 패해가지고 다시는 여러분이요 완전히 도전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이 한 마리 짐승은 여전히 살아서 세상에 뭐예요? 오일달라 경제를 가지고 이 모슬렘의 어둠의 영을 가지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권력, 이 하나의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속에 이런 영적인 소위 말하면 가면을 쓰고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나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 말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또 영적으로 여러분 무장해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는 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몇 가지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할렐루야. 제일로 너희들 말이 아주 고백이 씩씩해 좋아요. 어떻게 이길까? 요새 우리 손주가 노는 장난감 중에요. 아, 참 시안해. 사달래께서 사줬는데 분명히 이놈이 지금 이 찹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삐뚤어서 하면은 또 이놈이 로봇이 됩니다. 또 삐뚤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이놈이 또 무슨 또 소방차가 되고 택시가 되고요. 아주 변신에 능한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놀고 있는데 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자식이요, 이런 것만 배우고 크면은 낳고 커서도 자꾸 저런 것, 머리 쓰는 것 저런 것 가지고 어? 아니 차면 차지, 로봇이면 로봇이지. 이것만 뭐 이렇게 했다가 로봇이 됐다 멋이 됐다 와 참. 이게 우리 지금 다섯 살짜리 손주가 갖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 네?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는 마지막 이 짐승들과의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다. 중요한 건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이겨요?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처리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나와 여러분에게 하여벤! 세이트 하여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요 은혜, 해, 희년, 회복, 이것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제사함의 기쁨입니다. 주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나의 지난 과거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저지를 죄까지 단번에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보혈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속죄의 승리,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의 복,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하나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 가운데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저주 가운데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김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의 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무기,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되게 해라. 굶주린 예수 주님에게 오셨어. 마귀는 먹는 것 가지고 시험했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뛰어내려라. 여러분들이요, 그 화려한 그 정치가 뭐길래, 권력이 뭐길래, 그까지 금배지가 뭐길래, 양심도 뭐 또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 한 번만 뛰어내려라. 스스로의 자신의 용맹과 용기와 이 세상에 자신을 과신하는 교만, 자만,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이 나와 여러분들 지금도 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여인의 후손,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난 당신의 자식,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시대에 그 히브리 남자들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짐승, 헤롯이라는 짐승, 또 이달레야라고 하는 다윗의 왕손, 마지막 왕손인 하나밖에 남나는 정말로 뭔가 대가 끊어져 있는 요아스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주모로 말미암아 침상에서 마지막 살려놓은 여러분 다윗의 뿌리를 없애보려고 했던 이 사단의 음흉한 계략 앞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의 세대를 열어가는 영적인 역사의 수많은 순환 속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속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의 뿌리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현주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운동을 해가는 우리의 영적인 가장 소중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 우리 주님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단아 물러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모든 것 가운데 전제되어야 될 우리의 무기임을 믿으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참 저희 교회를 보면 비교적 한국 교회에 많은 분열이 있지만 어떤 하나의 큰 분열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목사의 목회의 미숙으로 오는 여러 하나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참 성도와 목사가 힘들어진 몇 가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꼭 10년 전입니다. 여름에 교인들, 전교인들 수련회를 가는데 이미 이 중고학생들은 그 전에 다 수련회를 끝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아이, 새날이라고 하는 김새날이라고 하는 애동아들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서모 밑에서 자랍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입니다. 서울대학을 가가지고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 가운데 그런 복음에 참으로 이 비전을 갖는 아들인데 영상 방송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관광버스 안에 이 아이가 탔습니다. 이튿날 어느 장모님 부부와 더불어 저는 산책을 하러 가서 산에 올라가는데 밑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어느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려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뭔가 내려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뭐 약간은 마음 가운데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예감을 했지만은 새나리가 죽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참 조반을 한 팀에서 하고 또 장로님들 몇 분하고 또 몇 분, 또 우리 새나리하고 이 강원도 여러분 그 저 양평 상류에 비가 온 이후에 제법 물살이 있는 이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실종을 해버렸습니다. 다 지금 내려와 보니까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사람 상식에 한번 5분 이상 사람이 물속에 3분 이상 있으면 못 산다는 것을 아는데도 미련한 목사 새나리를 불러가면서 강 상류 하류를 미친 듯이 찾아봅니다. 한 시간 지났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UDT를 불렸습니다. 2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가 싶어가지고 인공호흡을 해보고 하는데 안 됩니다. 엠보라를 실어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시신을 뉘어넣는데 저의 사목 그 현장에서 실신해버립니다. 장로 부인 실신해버립니다. 이 현장을 느끼는 참 목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책임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다가왔습니다. 주사를 맞고 응급조치를 하고 시신은 냉동실에 넣어놓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등 떠밀듯이 목사님 여기 계셔서 안 됩니다. 가까운 호텔에 방을 해놓고 가기 싫은 발걸음에 떠밀어가지고 목사님은 여기서 기도만 해주세요.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그 여름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애동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소식으로 전합니까? 그래도 전합니다. 이 장로님들 아무것도 여름에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정황이 없이 이 시신은 냉동고에 넣어놓고 도끼다시 바닥에 신문지 하나 하고 석고대자 하면서 이 아버지를 맞이할 준비 그런 얘기로 네 목사 어디 있어? 그러면 이 장로님이 납니다. 네 목사 어디 있어? 납니다. 하면서 주먹으로 패고 뺨을 후들리고 온갖까지 여러분 이런 시간을 거치고 결국은 시신을 옮겨 교회에 여러분 빈소를 만들어 놓고 적어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저는 교회가
이 큰 시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마음에 대한 마지막까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환난이 오면 올수록 똘똘똘똘똘똘 뭉치는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누구 하나 책임을 묻는 자가 없이 하나같이 그들이 똘똘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집안에는 변호사도 있고 집안에는 정말 법을 아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온 성도가 기도합니다.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빼앗기는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유일하게 이미 자기 딸 죽었지만 세장가 갔지만은 그 장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모님 마지막 사위에게 우리 손주는 천국 간다. 하나님의 교회 힘들게서는 안 된다. 이 한마디가 그 모든 법적 절차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아버지와 더불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는 늘 10월 셋째 주가 되면 전국의 셉시 주일인데 이 날을 새날 주일로 바꿔서 이 아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자식을 둔 부모로서 평소 가졌던 그 비전, 이 아들이 꿈꿨고 이 아들이 꽃 피지 못했던 비전, 하나님 앞에 세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심어서 그날을 그 정신으로 이어가고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모든 화살이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다가오고 앞에 있는 중직자들에게 이러면 화살이 따라올 때에 누군가 그 화살을 피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영적인 군대들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각가지의 밖에서 안에서 화살이 날라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붉은 용의 정체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막이 옛뱀! 천하를 깨는 자, 거짓의 아비, 온갖 가지의 여러분 누모와 거짓과 온갖 여러 가지 하나의 방법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을 흐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하나의 그 힘을 와해야 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 적어도 새로운 10년을 향한 하나님 앞에 희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교회 속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주일입니다. 예배를 다 일부 예배 예배를 끝나고 지금 구성전입니다. 4층에서 내려오는데 또다시 밑에 있는 박아무개 장로님이 목사님 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내려가 보니 5층에 옥상 5층에 5살짜리 아이가 호기심에 올라갔던지 여러분이요, 그 한 80cm 되는 이 옹벽을 올라가지고 거기서 지가 무슨 슈퍼맨 노릇을 하려고 했던지 어떻든 간에 이놈이 떨어졌습니다. 밑에 주차장 콘크리트에 그 현장을 이미 큰 골 작은 골 다 터지고 막이 바가지가 다 터지고 속바가지가 다 터지고 이 모든 내 골이 그 콘크리트 주차장에 흥건히 다 나와 있는 채로 이 아이를 안고 길병원으로 갑니다.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이깁니다. 오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미 병원 의사들은 이제 이 아이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너무 터져서 너무 이 골이 많이 나와버렸으니까 그저 이 참으로 시신이라도 보기 좋게 그냥 꿰매서 냉동실에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것이 의사의 결론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 아이를 붙잡고 의사의 응반 이 아이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 한마디 해놓고 수행한 장모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요 저녁 7시 반 예배 시간 직전까지 7시까지 이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 살려내십시오. 당신의 교회 지역사회의 영광이 가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냥 도포만 두고 나온다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수술을 하는데 결국은 그 직전까지 예배 시간 직전까지 수술을 끝나고 중환자실에 집어넣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아이가 18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주일날이면 아무런 지장 없이 멀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온 성도들이 기도의 한 마음을 가지면 그 어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 교회를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구 영신을 앞에 두고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는 청지기들 임명하고 교사를 임명하고 이러한 나라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일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 내정을 해놓은 함창수라고 하는 이 형제 우리 교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라가지고 장가가서 딸 낳고 직장생활하는데 저 안양에서 퇴근하고 오는 길에 차를 타고 몰고 오는데 무슨 영문인지 터널을 앞에 두고 3차선을 갔다가 2차선 바꾸고 1차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 1차선에서 회전을 하는데 앞에 온 트럭과 더불어서 충돌해버렸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다가 밤 11시 반에 이 소식을 듣고 인하대 병원으로 중환자실에 뛰어들어갔는데 정말 CT와 더불어 온갖 다 촬영을 하고서 마지막 의사가 밤 12시 반쯤 됐는데 최종 결론입니다. 어디서 지금 뇌가 터져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흐른지도 모르고 현재 뇌세포 자기 의사의 상식으로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살 가망은 0.1%도 없습니다. 만약에 1% 0.1%라 살더라도 이 사람은 정신 박양하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이 기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오늘 저녁에 장례를 준비하시고 이제 2, 3일 못 갑니다.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최종 통보입니다. 돌아와서 전 교우들에게 문자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알리고 비상이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시작을 들어갑니다. 아무리 깨어나지 않습니다. 변동한 거 없습니다. 몸은 통통 빗습니다. 이 뇌막 수압이 차올라갑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12일이 되는데 여러분이요. 뇌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난 사우스 캐롤라인에 있었을 때 지난주에 이 함창수가 퇴원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도 못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하대 병원에서 의사의 최종 결론입니다. 휴위증 없습니다. 장애 없습니다. 재활 치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 피 믿은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이대한 하나님의 구령 사역을 위한 당신의 백성들이 일어난 크고 모든 작은 사건 가운데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 한 절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 있습니다. 잘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10절부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설교 서론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또 일곱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믿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빼어냄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자들, 이기리로다. 여기는 다 복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이김은 십자가 앞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의 승리입니다. 함께하는 승리입니다. 팀이 되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는 소위 말하면 M4 시대라고 그랬어요. G4 시대라고 지금 아이폰 시대가 왔습니다만 M4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그는 이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마스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키를 갖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멘토입니다. 멘토. 2M, 이 멘토, 트로이 전쟁 때 여러분들이요, 일어났던 하나의 소위 말하는 멘토링, 멘토십. 누군가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에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야말로 분별 없이 살아갈 때에 내 삶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멘토가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는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 아비가 되시는 유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심찬하네.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자 하는 시대에 여러분이요. 우리의 여러분에게는 정말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우리의 3M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이유, 미딩,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의 미션은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이 복음의 사건이 우리의 평생의
미션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포엠은 메이트, 친구입니다. 나의 동력자, 팀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범죄하고 무너지는가? 옆에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친구들끼리 서로 속을 털어놓고 야 내가 말이 요새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야 정말로 내가 찜찜해. 이거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해진다. 이러면 그러면 친구가 그에 대해서 야 임마 자식은 정말 너는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야 너 그 정말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를 같이 끌어주고 잡아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교회가 마치 이런 이 포엠이 분명한 교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천국은 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은 연합에서 오는 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연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의 연합, 하나님의 비전 안에 하나 된 사람들, 팀이 되는 거예요. 마치 기러기가 여러분이요 수만 마일을 날아가면서 V자 형렬로 날아갈 때에 자기의 힘보다는 여러분들이요 그 나비의 효과처럼 그 강한 공기의 저항에도 그렇게 여러분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때를 지어서 공기의 저항을 같이 이겨가면서 또 지치면은 또 앞에 있는 또 기러기가 뒤로 왔고 또 쓰러지면은 총을 맞으면 같이 여러분 대회를 이탈해서 그 치료를 하기까지 같이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이요 안에서 오는 화살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화살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서로 여러분 메이트가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만들었어요. 팀을 만들었어요. 응? 얼마나 여러분 종이는 약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벽에 붙어있는 종이는 뚫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릴 때에 반드시 그것은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옛 우리 고사 용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자성어죠. 소위 말하면 견지망올이라. 견지망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이 떠오른단 말이죠. 아, 저 달 봐, 저 달 봐, 저 달 봐. 응? 떠오르는 달을 향하여서 내 손가락을 가리며 저 달 봐, 저 달 봐 하다가 손가락에 가리워서 달이 안 보이는 견지망올. 오늘 주님은 정말 해 같은 옷을 입고 달을 당신의 발에 밟으시고 구약의 그림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은혜의 해로 의의 태양으로 오신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이것이 바로 교회에 아이를 낳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자리, 십자가에 피 묻은 자리. 여러분이요,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낳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는 주님께서 이기리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 주제로 내일 설교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복의 센터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기는 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함께 일어나는 영적인 여러분들의 간증들,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현장에서 이런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낭보와 그런 신앙의 승전보를 자자손손에게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할아버지 시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걷다가 우리에게 이런 유산을 주셨다고 하는 좋은 산 증거가 남겨지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 이 예뱀은 입을 벌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온갖 가지의 여러분이여 거짓을 쏟아붑니다. 온갖 가지의 여러분이여 잘못된 부정을 쏟아붑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여 정말 세상 잣대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와 목사를 판단하는 시대에 온갖 가지의 용의 입속에서 콸콸콸콸 쏟아지는 여러분 더러운 물은 정말로 생수의 강이 되어다 하나님의 교회를 흘려놓는 이 가운데 여러분이여 비진리에서 이 교회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에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가치에서 여러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이 붉은 용 강력한 모슬림의 영에서 이 교회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된 교회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교회로 주님의 세마포를 입은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상교회로 들림을 받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들림받는 영적인 승리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